안녕하세요. 뚜빡이 우선입니다. 이제 동계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우리 자덕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동계 시즌에 정말 핫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올 겨울에 우리 안전하고 따뜻하게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라누나 찬스로 되게 좋은 제품을 받게 됐어요. 감자 마스크에서 보내주신 건데요. 감자 마스크에, 이거는 이제 네 워머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왜 자전거 타면서요, 겨울에 김서림 때문에 좀 많이 짜증나고 그런 적 없으셔요? 많죠? 특히 어필 올라가고 막 이럴 때, 내리막길은 괜찮은데, 다운힐은 괜찮은데, 어필 올라갈 때 하면 고글에 습기가 차가지고 고글 막 가다가 올라가다가 벗고 가게 되고, 또 밖에서 라이딩하다가 안에 들어오면 막 습기 차가지고 막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김서림 방지에 좋은 마스크를 감자 마스크에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착용을 하고 라이딩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구독자, 이렇게 자덕분들과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일단 제가 착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웃지 마세요, 그 대신에. 웃을지도 몰라. 일단 머리를, 여성분들이 머리 구하죠? 머리를 일단 묶어주고. 그리고 말고도 제가 제돈 주고 산, 제품도 소개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요. 일단 앞뒤가 있어요. 이게 앞이 될 수도 있겠고, 이게 또 앞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착용하시는 분 마음이에요. 그러나 봤을 때, 여기 이제 감자 마크를 봤을 땐 여기가 앞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귀걸이가 있어요. 귀걸이가 있어가지고 귀에서 빠지지 않도록 걸어줘죠. 걸어줍니다. 걸어주고. 처음 모양새는 좀 웃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왜 귀시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를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고 코하고 입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저 이게 가장 제가 해보니까 가장 편했던 게 뭐냐면요. 이러고서 마스크 내리지 않아도, 우리 내리고 먹잖아. 근데 내리지 않고도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 아침에 잠깐 타봤어요. 아침에 이제 잠깐 제가 타봤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헬멧을 써야겠죠? 헬멧을 써봐요. 일단, 다 해보자고. 일단 이렇게 헬멧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머리가 추우니까, 그 있잖아요. 방암모도 써주시고, 고글을 쓰잖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면, 왜, 김서림 해갖고 막 안경이 막 뿌얘잖아요, 털. 근데, 그거를, 여기 뚫려있고, 입도 뚫려있고 하니까는 방지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숏이고, 얘는 이제 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숏 했을 때는, 네거머가 있잖아. 이것도 감자 마스크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네거머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목도 따끈따끈하고, 괜찮겠죠? 제가 이제 색상은, 롱은 6가지고, 이 숏은 세 가지 색상인가 있었는데, 저는 다올 블랙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올 블랙으로 다. 네거머도 너무 보들보들하고 따뜻해요. 따뜻하네. 진짜. 너무 웃기잖아요, 이거. 그냥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가 그냥 뽀뽀해도 돼. 자덕 부부님들 계시면 그냥 가다가 뽀뽀해도 됩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거머도 필수예요. 목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겨울에는 네거머도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얘가 돌리잖아요. 그럼 돌리면 어떤 모양이냐면 앞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원하시는 방향으로. 대신 여기도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숨쉬기에는 좋아요. 이게 이제 방향은 본인이 선택하셔가지고, 착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귀걸이가 있어요. 귀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면 똑같이 아까 이제 숏과 나눠지는 건데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겨울 자켓 입고 하시고, 바람막이
너무 추우면 또 바람막이까지 입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얘 하면은 뭐 굳이 내 웜머는 안 해도 될것 같긴 하네요. 그쵸? 일단, 그리고 재질도 쫀쫀하면서 되게, 짱짱해 보여요. 되게 괜찮아요. 짱짱합니다. 그냥 제가 지금 협찬 받아서 사용하게 된 제품이고요. 아다 누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 쓸수 있게 해주신 우리 아다 누나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자 마스크. 그리고 제가 완전 꿀템. 우리 그 라이딩 하면 발 너무 시렵잖아요. 발 시려운데 그거 이제 라이딩 하는 중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발열 양말인데 안에 배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뺐다가 꼽았다가 이렇게 충전하면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여기에 이제 세탁은 어떻게 하냐면 세탁은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빼죠. 이렇게 충전하는 거예요. 얘를 이제 충전하면서 쓰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세탁할 때는 다 그냥 이렇게 다 같이 세탁을 하는데 여기에 끼우는 게 들어있어요. 그거를 딱 끼워서 이제 세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라이딩 할 때는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빨간 거 길게 누르고 있으면 불이 들어와요. 여기서 한번 누르면 중간, 그 다음에 한번 누르면 제일 약한 거. 근데 이제 정말 추울 때, 혹한 때는 이렇게 빨갛게 하고, 라이딩 하시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발이 안 시려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제돈 주고, 이제 내돈 내산입니다. 내돈 내산으로 13만 원인가 주고 작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신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바이크를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는데 오토바이 탈 때도 발열 양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등산할 때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알리표예요. 알리표 장갑인데요. 얘도 똑같아요. 발열 장갑인 거죠. 길게 두면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얘 단계별로 있어요. 이렇게 중간 이게 마지막 제일 빨간 게 제일 따뜻한 거 그다음 파란색 이렇게 해서 이제 손실어오니까 이렇게 하고 라이딩을 하면요 겨울에도 끄떡없이 라이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 알리표여가지고 얘 얼마냐면 되게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요 4만 원? 3, 4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얘도 작년에 구입한 건데 거의 5만 원 밑으로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발열 장갑과 발열 양말을 신으시고 라이딩을 하시면, 그리고 감자 마스크를 쓰시고 라이딩을 하시면 올 겨울에 어디든 가실 수가 있습니다. 등산할 때도 좋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또, 얘는 이제 제가 등산 갈때 하려고 샀던 모자인데. 전 가끔씩 바람막이를 안에 입을 때가 있어요. 바람막이를, 뭐야? 이제 지금은 뭐, 여기 실내라서 이렇게 지금 그냥 촬영하려고 이렇게 입었는데요. 안에다 겨울용 이너웨어를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지. 그 저지도 약간 기모 있는 저지 있잖아요. 지금 일반 저지지만 기모 저지를 입고, 그 다음에 바람막이를 저는 가끔 안에 입어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바람막이 너무 겉에다 입잖아요. 그럼 바람막이가 좀 작아가지고 쫄릴 때가 있어서, 이렇게 입고, 바람막이를 안에다 입고, 이렇게 자켓을, 겨울 자켓을, 단풍 자켓이에요. 단풍 자켓을 겉에다 이렇게 입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거꾸로. 원래는 이게 아니고, 자켓을 먼저 입은 다음에 바람막이를 입잖아요. 이렇게, 또 입으면. 근데 이제 뭐, 겨울 의류 의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많이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단풍 자켓을 입어야 진짜 더 춥지 않다는 거지. 이렇게, 겉에다가 입어주는 거죠. 이러면, 어디서든, 라이딩,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팁은, 요 마스크. 마스크. 감자 마스크, 그리고 발열 양말, 그리고 발열 장갑, 그 다음에 동계용 자켓, 동계용 의류 이렇게 하시고, 아까 머리에는 지금 방암 모자가 또 있어요. 방암 모자를 또 쓰셔야 머리가 안 시려워요. 그러니까 방암 모자 쓰시고, 그 다음에 헬멧을 쓰시고, 이제 곡을 착용하시면 김서림 방지도 되고, 라이딩도 따뜻하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팁이 있어요. 뭐냐면 핫팩. 이 핫팩인데 이거 항상 제가 핫팩을 미리 구입을 해놔요. 그래서 되게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또 추위를 엄청 타가지고 이 핫팩을 기모 이너웨어를 입잖아요. 그럼 그 안에다가
이 핫팩을 발핫팩을 붙여도 되고, 이 그냥 이렇게 붙이는 핫팩이에요. 붙이는 핫팩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되게 따뜻해요. 이렇게 붙여주고 양쪽에 붙여주고, 정말 추위 많이 탄다 저 같은 경우는 등에다도 붙여요. 여기 등에다가도 붙여요. 그러면 정말 추위 저리 가라입니다. 저는 영하 14도에도 자전거 타는 여자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발핫팩을 이렇게, 뭐 발열약만 신었으니까, 솔직히 발열약만 신으면 발핫팩 필요 없는데 정말 춥다 이럴 때는 발핫팩 여기다가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더 따뜻하거든요. 정말 이거 되게 좋아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사용하고 계실 텐데, 얘를요 발에만 붙이지 말고 여기도 붙여요. 여기 붙이면 와 나이트 진짜로. 이렇게 해서 동계 시즌에 모두 안전하게 재밌고 즐겁게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회가 두 개 남았습니다. 산악자전거 대회 하나와 또 도로 대회 하나가 남았습니다. 거제도를 갑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진도를 가면 2023년 대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빨리 먹고 놀고 타면서 먹고 놀고 그러고 싶어요 정말. 아, 발열량만 진짜 짱이에요. 여러분 사요. 이거 진짜 13만원. 아, 투자해야지. 진짜 좋더라고요. 좋아서.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제가 누누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누누이 제가 맨날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는 말이 뭐다? 안전 라이딩이다. 아셨죠? 안전하게 오래오래 탑시다. 두바클 써니 구독과 좋아요 꾸우.